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포츠 뉴스 TV 오늘날 축구에는 이러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요로는 국가 대표팀 수준에서 세계 최고의 기순적 품질을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이는 월드컵보다 한 단계 낮아진 것입니다. 축구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논점이 일리가 있습니다. 유럽 팀을 간의 수준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월드컵에서 팀들 간의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특히 이번 유로 2024년에서는 공격 축구와 가장 현대적인 전술이 선본인 것이며 대화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입니다. 각 경기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올해 유로의 치열함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피조와 디조의 죽음의 초입니다. 이 두 그룹에는 챔피언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들은 조별리그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의 스포츠 뉴스 TV 피디오에 모두 있습니다. 죽음의 조는 유럽 대회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유로 결승전은 팬들에게는 두 개의 큰 선물인 두 개의 죽음의 조를 선사했습니다. 피조는 2011년 유럽 챔피언 스페인, 2018년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 까다로운 상태 알바니아, 그리고 이번 유로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있습니다. 알바니아를 제외한 비초이를 팀들은 모두 유럽의 강호들이 그들은 각기 다른 전술을 축구하며 이번 대회에서 최근의 축구를 선보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조는 디초입니다. 여기에는 백색 소리 폴란드, 폴리비에 나라,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는 유로 역사랑 가장 열한 조 중 하나입니다. 디조는 유로 2024년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B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페인,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이탈리아 포함돼 B조는 실제로 치열한 경기를 펼친 것입니다. 유로 2024년에서 가장 일찍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팀은 알바니아일 것입니다. 축구에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알바니아는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강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알바니아는 놀리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선에서 체코와 폴란드를 채지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알바니아는 팀 정신과 전투력 뛰어나지만 유로 결승에 참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알바니아는 P조에서 가장 먼저 탈락한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탈락한 가능성이 있는 팀은 크로아이아입니다. 왜 이탈리아 스페인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크로아티아는 2028년 월드컵 준우승이고, 최근 5번의 유로 대회에서 모두 참가했지만, 이번 예선에서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레반도프스키와 슈체스니 외에는 눈에 띄는 스티가 부족합니다. 오르스티아도 도전했지만 그들은 부상 프랑스나 리탈라드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D조에서는 폴란드나 오스트리아가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뉴스 TV의 유로 2024년도의 조금이 조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스포츠 뉴스 TV 채널을 팔로우하여 유로 2024년에 대한 최신 뉴스를 계속 받아보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만약 더 도움이 감사합니다.